it's our next destination. We are going this part. This part? Yeah. There's a cave. Mm-hmm. With strange formation.장난 아닌 게 불고 있어요. 날아갈 것 같아요. 아이슬란드에서 차를 렌트했을 때 주의점 중에 하나가 차 문을 열 때 문을 꼭 잡고 열어라 라는 거였어요. 아니면 문짝이 부서진대요. 바람이 날아가서. 저기 세보요, 새?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. 디르홀레이에서 조금 내려와서 저쪽이 이제 디르홀레이 쪽에서는 다이아몬드 비치가 잘 보이는 곳이에요. 향을 잘 안 들릴 것 같다.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저 해안에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거죠.
여기는 또 이런 구멍이 있네. 구멍이 자이나치가 만들어져 있네요. 신기하다. 저게 이제 용암이 굳어가지고 육각형이 된 거지. 주상절리죠, 주상절리. 그죠? 저쪽 반대쪽으로도 갈 건데, 예, 이쪽 편에서 본또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. 동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름이 레니스 프자라. 이름이 좀 어렵네. 여기 절벽이 보여. 여기가 다이아몬드 비치. 아, 저 멀리 디로홀레이가 보이네요. 여기는 완전 새까만 해변이구나. 네, 여기. This is it. This is the cave. The Systek over there. Yeah. This is wonderful. 저기 시스텍 써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. 와,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오묘하게 생겼네. 저 뒤쪽으로 갈수 있는지 모르겠는데,
접근이 안 돼요. 바보 같아서. 어. This is the cave. 비크라는 도시에 있는 블랙 샌드 비치입니다. 저기가 비크라는 마을이고요. 근데 저기 보이는 그 시스텍을 보려고 왔는데 사실은 저기 있죠. 이 시스텍을 보려고 왔는데 클리프 절벽 위쪽에서 보면 되게 좋은데 절로 가는 길이 있어요. 근데 그 길이 사륜구동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. 그래서 절벽 위로 못 올라가고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. 비가 와요. 비가 안 오면 저게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데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. 오늘 좋은 데 많이 봤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돌아갈래요? 여기가 거의 처음 살짝 비포장을 타고 들어왔는데 자,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. 비도 오고 빨리 차로 가야겠어요.